안녕하세요. 블링블링의 차주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리고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에 준비해놓은 종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적어봤어요. 2021년이 되어서 저는 22살이 되었고요. 2020년 11월 17일에 데뷔해서 2021년 1월 2일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2017년 7월부터 연습을 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멤버들이랑 데뷔를 한게 진짜 저에게는 너무 의미가 있고 감회가 정말 새로운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랑 데뷔를 해서 저는 진짜 행복해요. 활동할 때, 다른 분들께서는 데뷔 전에, 데뷔하고 나면 더 힘들 거야. 많이 힘들 거고, 너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력적으로든 뭐든 힘들 거야. 라고 했는데, 저희 여섯 명 모두가 다 데뷔하고 나서가 굉장히 행복하고 힘든 게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2021년에는 꼭 기회가 돼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활동을 하면서 진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을 해야 몸소 느끼는 게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연습을 연습실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느낀 것 같습니다. 저의 1월 2일 마지막 활동 후 근황은요. 저는 2021년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2020년 다이어리를 제가 다 썼거든요. 멤버들은 저보다는 글을 잘 부지런히 쓰지 못해서 저 혼자 2020년에 다이어리를 완성했는데 그 안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2020년은 좀 저에게는 인생에서 제일 다사다난하고 다사다난하고 행복하고 행복했던 제일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그런 걸다 겪고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1년에는 더욱더 슬픔보다는 행복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 주변 사람들도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근황 중에서는요. 2021년 다이어리도 샀고
2020년 다이어리 다 썼고, 2021년에도 다이어리를 썼으니까, 제가 다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살았, 최근에, 마지막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네개다 외복 사랑니였는데, 제가 세 개를 다 제거를 하고, 이번에도 마지막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동 전까지, 그리고 활동 후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아하실까? 하고 많이 연구하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속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뭔가 울컥하네요. 뭔가 이거를 함으로써 저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제가 연습했던 나날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요즘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사진 속, 앨범 속의 사진들을 보면 카롱이라고 강아지가 있거든요. 저의 카롱이 사진을 보고 요 며칠 전에 굉장히 많이 잠자기 전에 울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직까지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어쨌든 2017년부터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수많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하고 자기 발전하고 노력함으로써 간절하게 한게 뭔가 제 간절함이 통해서 2020년 11월 17일에 저희 블링블링 6명 멤버와 데뷔를 한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데뷔 날 데뷔날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021년도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게 빛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블링블링의 차지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차라뷰. Ah, 눈물.